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육아공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상교 기자입니다. 요란한 폭죽 소리와 하얀 종이 가루가 공중에 흩어집니다. 낙농가와 지역 주민 등 1,300명이 참석한 서울우유 협동조합 신공장 준공 기념식입니다. 서울우유 신공장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인접한 곳으로 2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축 면적 6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종합 육아공 공장입니다. 3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7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했습니다. 기존 두개 공장을 하나로 통합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육아공 공장입니다. 더욱 신선하고 품질 좋은 유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690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설비를 갖췄습니다. 국내 전체 목장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3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장에서는 우유와 분유, 연유 등 60여 개의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800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생기면서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 낙농업계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 지역 경제에 뭐 적극적으로 아마 도움이 될 것이고 아마 그 양주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양주시는 이번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관련 업체의 추가 유치와 인근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SBS 서상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